초기에 프레임을 갖다가 저들이 만들 때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폭력남이고 스토커인데다가 그리고 또 의처증 환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김용민 의원 보좌관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영이 보호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동물농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월 27일 날 김용민 의원님한테 절 전에 처마가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주고 보호 좀 부탁한다고 제가 얘기해요. 이때 이미 데이트 폭력이라고 프레임을 자꾸 저한테 공격이 들어왔을 텐데, 26일부터 저는 공격이 시작됐죠? 25일 날 공격이 자, 이거, 그래서 11월 2일 시작됐어요. 날에는 완전히 네, 완전히 그냥. 첼리스트의 그 문자를 이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죠. 이거 네. 보십시오. 자, 11월 1일 날, 그, 첼리스트는 갑자기 트윗을 다시 합니다. 다 지워놨던 트윗을. 그걸 왜 할까? 강 기자가, 아니, 갑자기 트윗을 날렸네요. 한 시간 전에요. 이렇게 의아해 할 때, 바로 강 기자와 엮어가지고, 저는 열린공감TV 구속자인데 조금 지켜줄 수는 없었나요? 하면서 이 글을 올리고 약속한 듯이 이 글을 받아가지고 다 쓰죠. 바로 다 받아서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실명도 그냥 노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바뀌고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 신청했던 것이 위원장은 회피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갑론을박에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 공격으로 해서 빌드업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보세요, 여러분. 7월 달에, 7월 19일, 20일, 요때, 그,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툼이 있어서 집에서 나가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다툼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나갔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먼저 그 친구가 자기가 뭐 이세찬 그냥 나간 총재가 거예요, 그냥. 불러서 뭐 코로나 뭐 그,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예, 요양을 거기서 하라 그랬다고 호텔로 오라고 그런 이게 허락이 그리고 될수 있는 전화를 안 사람이 받았어요. 없죠. 그걸 전 그냥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한 거죠, 제가 그냥. 저는 뭐 여자친구랑 나쁘게 헤어질 생각이 없었으니까. 자, 그 이후에 그 동물농장 측에서는 남친이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피해 다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보십시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여주시죠. 아니, 경찰 수사 결과까지 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8월 23일서부터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살고 있는 거니? 소송하자. 나를 넌한 번도 그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너였어. 징그러워. 그래, 서로 갈길 가자. 그랬다가, 오빠, 정신 좀 차려. 그러다 큰일 나. 그리고 9월, 보세요.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자, 여기서 차단되어 있는 것들을 하루에 52번을 통화를 하는 게 전화를 시도하는 게 박현영입니다. 자. 문자에 답을 꼬박꼬박 다 했어요. 문자에 답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꼬박꼬박 답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첼리스트는 제보자님은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특히 뭐 통매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주 지저분한 그런 되게 악의적으로 했죠. 네, 악의적인 혐의들은 전부 다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24건을 고소했는데 뭐 예. 결과 다 말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걸 다 그대로 봅니다. 네네네. 뭐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234회를 보냈고 전화를 80회 이상 했다. 또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지만 이게 전부 7월 19일 이후에 있었다. 이게 핵심 네. 포인트입니다. 네. 7월 19일 이전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야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7월 19일 이후에 문자가 있었고 해당 문자가 발송된 시점에서 그 술자리 두 달 뒤인 9월 20일에 이런 문자들이 주로 갔고 술자리 이전에 박 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 저는 그 6월 달에 그 서울대 병원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되게 심하게 맞았어요. 예.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전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때 약간 술 먹고 그런 습관이 있는 거를 알고 저랑 같이 병원을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술에 대해서 또 법적 처분을 그 친구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거는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술을 먹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지 딴 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폭언 남침 의심 피하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그래서 모두가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당시에 욕설을 자주 했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조선일보는 나중에 이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갖다 폭언으로 바꿨죠. 네. 폭행이라고 원래 넣으면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근데 폭언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경찰에 폭행을 저질러서 잡혀갔던 사람은 그 첼리스트였거든요. 그게 법원 기록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폭행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동물농장들입니다. 아니, 이게 법원 기록을 보고 바뀐 게 아니라 미디어스의 전현수 기자가 기사를 처음에 단독을 썼어요. 예. 예. 그리고 박경수 변호사가 미디어스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랑 한 거예요. 예. 근데 미디어스 기자가 이게 똑같이 인터뷰를 쓰고 제가 미디어스 전현수 기자한테 그걸 다 보냈어요. 이 예. 증거 자료를. 예. 근데 기사를 내리고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전현수 기자가. 3분 정도의 녹취가 있어요. 저한테 사과를 예. 하고, 기사를 바로 내렸고, 심지어는 그 첼리스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보고, 거예요. 예, 조선일보가 바꾼 예, 거죠. 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나 이걸 때문에 바꾼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예. 이제 처음에 애초에 근거가 됐던 전혁수 기자의 기사가 바뀐 예. 것은 법원 자료를 보고 바뀐 거고. 아니 제가 그냥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예. 법원 자료를 보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전혁수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바꾸니까 예. 그거를 어뷰징했던 조선일보도 예. 폭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맞아요. 예. 근데 동물농장은 여전히 그걸 안 바꾸고 있어요. 그분들은 대법원장님의 무슨 백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예. 자, 지금 경찰과 검찰이 다 공이, 이건 경찰이죠.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상으로 존나 귀여워, 존나 귀여워, 사랑스럽다, 너 정말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걸 봐서 이게 그 스토킹 피해자의 언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불송치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무고의 혐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언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무고죄를 지금 고소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첼리스트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가 일부러 그 녹취를 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줬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통화가 내 통화가 있잖아요. 한 그렇죠? 번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유일하게 송치가 된 게 두 건의 그것 되게 웃기죠. 예. 두 건이 있는데 이 송치가 된 거는 강요죄. 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네, 네. 강요죄는 너 이번 주까지 윤석열하고 술 처먹은 거 말해.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강요죄가 된 거예요.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 이래서 강요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악이 고지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때는 제가 이태상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진실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이세창 씨한테 상관사소송을 해야 그날의 알리바이나 있었던 일이 다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이 친구의 사생활 폭로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10월 30일 날 보낸 문자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욕하고. 예. 그리고 11월 6일 날 마지막에 저한테 다시 사귀자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예.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탄핵이 되니까 저를 기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기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송치를 예. 해놓고도.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더 어이가 없는 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얘기해서 그래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그게 그 실제로 그분이 빌려간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제가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실적시 했다고 왜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고 하고 그 위자료냐고 얘기했다고 저를 통치한 거예요. 그니까 너는 그냥 데이트 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했어도 넌 참고 있어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걸 게 없었으면 이걸 걸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박경수 변호사는 분명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송치까지 됐어요. 그리고 폭행을 네가 했잖아. 너 네. 전과 기록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보여준 네. 거를 또 통치한 거예요.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폭행 남으로 있어야 되나요? 폭행을 당한 사람이 내가 폭행 당했어. 저 그거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공개했다고 저를 사실을 왜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면 거짓말로 막 기사를 내서 진실을 바로 잡으면 그냥 사실로 송치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예. 그런데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두 개 송치된 거 아직까지 기소조차 못하고 있고요. 네, 기소 못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 일남편은 전부 다 새까맣게 칠했어요. 예, 예, 칠했죠. 참, 사실. 그 한동훈 씨 범죄 일남편은 깨끗하던데. 그러니까. 왜 저렇게 깔끔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와 동물농장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남, 뭐, 스토커, 뭐, 이런 주장들은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의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걸.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법적 처분을 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들어갔으니까. 네, 예. 이미 들어갔으니까 뭐, 하세요, 계속. 뭐, 방송까지고, 그 진단, 뭐, 사진까지 그냥 제가 모르는 사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뭐, 나한테 맞았다고 막 그러는데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자, 여기서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 두 개의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김성수 TV의 예. 단독 녹취. 어떻게 김용민 씨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어떻게 셀리스한테 접근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녹취입니다. 들려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녹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당연하지. 그 김용민이 저기 아니야? 얼굴 동그란 사람 아니야? 맞아. 옛날에 그 김어준이랑 무슨 그래 그 팟캐스트 낙꼼수 맞아. 그래 그치 그걸 나는, 알지 그걸 알지 유명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상의를 하지 그랬어.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내 방송을 중간 입장에서 내줬고 다음 주 내 변호사랑 그 사람이랑 만나서 유튜브 그 새끼 김용민이 아는 앤데 걔 그냥 진짜 별것도 아닌 거지 같은 애니까 이거 해가지고 합시다 해서 머리 다 써주는 거야. 근데 내가 사람이 진짜 나쁘게 나도 살지 않아서. 근데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참 고맙네. 니한테 잘해주네 그래도. 방송을 얼마 전에 해준 게 있어요. 내가 근데 너는 그걸 니가 방송 봤어? 네. 김용민이 해준 걸 봤구나. 그래서 이제 네가 봤을 때는 김용민이 너한테 더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구만. 아, 제가 재판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서 그 옛날 남자친구가 걔한테 개새끼 욕하고 너 고소한다고 그러고 완전 한 달 동안 걔한테 고쳐했어요. 김용민한테. 아, 그 남자친구가?
저런 거 예. 페이스북, 유튜브를 아니 그걸 다. 이 내용. 네네. 그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시민기자님이 2023년 4월이죠? 4월에 녹음한 거. 4월 5일 날 녹취가 된 겁니다. 네네. 자신의 그 가게에서 만난 지인한테. 네네네네. 손님이죠, 손님. 손님한테 이렇게 네네. 사실 술자리도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는데. 네네. 그런데 김용민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라는 얘기를 갖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나오는 그 거지 같은 유튜버가 접니다. 네, 맞아요. 야, 이런 식으로 너 나를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네, 박경수 변호사랑도 만나고, 김용민 씨. 어? 네. 야,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그냥, 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할 때는 언제고, 어, 이제 자기한테 첼리스트가 왔으니까, 어, 나는 그냥, 그냥 거지 같은, 어? 아무것도 아니네고. 아, 그렇겠지요. 65만 유튜버가 보기에는 20만 정도면은 뭐, 거지 같이 70만, 밟아. 70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70만이 된 거고, 아, 그때 그쵸, 당시에 그쵸. 65만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20만 정도였고, 어, 그렇게 밟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네네. 바로 김용민의 본질인 거예요. 네. 자, 그 뒤에. 김용민의 네. 저널리즘 의식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그럼, 네. 김용민은 과연 저널리즘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죠. 저런 거를 페이스북, 유튜브를, 아니, 그거 다 쓰다가, 저한테, 근데 저한테 보낸 문자, 그 나쁜 새끼가 했던 거나, 녹음을 혹시 좀 주시면, 제가 추려서,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 누가, 김용민이가? 어. 한 6개월 동안. 어, 누가, 그래서, 누가 방송을, 제가 먼저 그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 안 받고 있어, 그래서. 아, 너한테 물어보고. 어, 그리고 돈을 아예 받지 않고. 그리고 댓글도 달지 못하게 하고. 어.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꾸 좌파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텔레스트가 어떤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바뀔 줄 안다고 생각하고 원하고. 대보다가 이렇게까지 자꾸 이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건 남녀의 일이라고. 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내 음성 메시지 그리고 그 제가 나한테 막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문자 보낸 거. 그거를 방송을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변호사도 이제. 근데 그게 이득이 있었어? 이거 이득이 되는 방송이야? 당연하죠. 어. 왜냐면,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방송 안 했어요. 뉴스에서 그냥 딱 한마디 한 거, 이런 거 말고는. 근데,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좌파잖아? 거기에 이 사람의,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유튜브로 까는 애는 그냥 병신이고 저 이름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냥 정확하게 딱 중간 입장에서 고소당하지 않은 입장에서 딱딱딱 이 셀리스트가 대보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해.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또라이가 된 거야, 또, 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충 만나기로 했고, 변호사랑도 우리는 계속 그거 수집하고 있고. 그러면 김용민은 그래도 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죠.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너 변호사 만날 때 김용민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구나. 네, 같이. 그래도 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정의에 따른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 김용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진짜 태아 씨가 방송 해주시고, 만약에 변호사까지 같이 해주시고 한다면,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스토리 다 만들어 놓고, 대본까지 다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해준 사람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성공을 했어. 내가 이거를 언니한테 보내줘 볼게. 예. 지금 뭐,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그 병원까지 인지, 대본까지, 대본이죠, 대본. 네, 병원이 아니라 대본입니다. 예. 대본까지 다 만들어줘가지고. 네, 대본이라고 해요, 대본. 예. 근데 이 대본까지를 만든 게 과연 어떤 방송에 대한 것인지, 인터뷰에 대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3월 31일 날 상담도 설자리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예, 만들어준 문자를 말씀하세요. 예. 3월 30일 날 청담선 숫자리를 억울어 끌어가지고 저한테 불리한 문자만 공개한 문자죠. 그게 법적 처벌 피한다고 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아요, 김용민 씨. 그거 다 지금 고소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미안한데, 김용민 TV 대표가 정인주 씨라고요. 그분한테 공동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발표하지 않았던 거, 취재했던 거 다 정인주 씨가 봅니다. 예.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쁜 문자들 다 자기한테 줘라. 네, 그러면 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대본까지 다 써가지고 해주겠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었어요? 아니, 반론을 안 받는다고 저널리즘 의식을 그렇게 얘기한, 제 반론 이제까지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네. 이분이 반론을 갖다가 받아준 적이 있는지 한번. 자, 10월 26일만 해도요, 김용민 씨는, 아니, 한동훈 씨가 만약에 결백하다고 한다면, 관용차 몰고 갔을까? 관용차 이용 내용이라든지, 자기 휴대폰이 위치 추적되도록 성실하게, 결백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4일에도요, 지금, 뭔가 이제 자기가 좆바가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 뉴탐사의 보도가 아쉽다, 이렇게, 그때는 더탐사였죠. 더탐사 보도가 아쉽다고 그럴 때 막, 비판이 쏟아지니까, 아니,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책임감도 커지니까, 좀 더 정밀하게 보도를 하자는 얘기였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첼리스트, 그리고 나서 11월 30일에는 의혹 제기의 자유는 언론자의 척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또, 첼리스트 보도를 갖다가,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12월 4일, 문제의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월 7일까지는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가 거짓말한 걸 드러났잖아요 라고 단정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의혹 제기 이거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12월 8일서부터 입장을 바꿉니다. 첼리스트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분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첼리스트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첼리스트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걸로 스탠스를 바꾸고요.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저거를 첼리스트가 원하는 정확한 목표의 복수. 예. 네. 차단. 네. 지금 첼리스트는 사실은 초기에 강진구 기자한테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내 말만을 들어달라.
걔는 참아내라. 예. 그거를 유일하게 김용민 씨를 한 거예요. 김용민이 한 거고요. 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미디어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행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최소한 듣고 하겠다. 근데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르고 한쪽에서는 증거가 있잖아요. 다른 쪽은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거를 갖다 보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진실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민 씨한테 제가 경고하는데 이거는 예고편도 불가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김대일도 마찬가지고. 예, 좀 감정은 좀 빼시고요. 아니. 예. 아니 말 그리고 나서 더 급발진해 두진사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조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투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조작을 합니다. 예. 뭐 대법원장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자, 조작이라는 것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증거로. 아니 조작이 예. 아니라면 절 고소하세요. 예, 하나하나씩 증거로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널리즘이야.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보도와 성실한 그 증거의 제시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스토리를 다 만들어주고 대본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첼리스트에서 나오는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반대급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보자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보도를 결국 덮을 수 있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뭐 네. 그것도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그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장시호도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나서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장시호도 똑같이 가고 있죠. 장시호도 김영철 검사 입장을 똑같이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뉴탐사의 보도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네. 뉴스버스와 이제 KPI를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KPI의 그 취재 과정에서 이 장시호가 사과를 한 문자가 진실성이 없다라는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자.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김용민 씨랑 김두일한테. 예.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따라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2시 벌써 34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벌써 끝나나요? 이제 시작인데. 계속 더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뭐 김용민 씨에 대한 건 사실은 한 대하 드라마를 써도 돼요. 그렇죠. 네. 김용민 씨 뭐,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스탠스대로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회도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 막아놓고 그렇게 방송하시고 지금도 페북 댓글 다 막아놓고 가스라이팅 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미 때는 지났다. 네. 네, 이미 때는 지났고 강진 구장님하고 박대웅 기자 소장 도착하셨죠. 그거는 예고편이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장이 강진구 기자님, 박대웅 기자님 또 도착할 거고 제 소장은 동시에 도착합니다. 공동 정범으로 보세요. 어떻게 도착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따박따박 뭐 정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스탠스를 제가 보기엔 바뀌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차라리 변절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쪽에 또 이제 뭐 할 건데 계속 하세요 그렇게. 예. 저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같이 봐주신 무려 4,273분의 이 구독자들에게 당부 말씀이라든지 호소 말씀 좀 하실 게 있다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뉴스랑 헷갈리게 돼서 그거가 진실과
거짓이 혼동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열린공감TV 김두일, 김용희 씨가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 차라리 저기 그곳 쪽에 사는 얘기들은 우리가 안 듣는데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들으니까 어? 가짜인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국 그 장관님 칠 때 누구 쳤습니까? 김경률, 권경애, 참여연대 진중권 이런 애들이 쳤어요. 그렇죠. 우리 쪽 애들을 섭외해서 칩니다. 그렇죠. 제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속지 마세요. 예. 제가 정확히 얘기해. 김두일, 김용민, 열린공감TV 조작하는 방송이에요. 조작 방송을 해서 진짜 뉴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강영욱 기자.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강 기자는 취재만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송사에 시달리시느라고, 예. 뭐, 한 두 시간을 얘기해도 되는데. 저기요, 요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네. 그, 제보자님하고 이 부분 좀 알려드립시다. 이미키 소송이에요. 네네. 열린공감TV의 대표라고 하면서, 네네, 김유재. 김유재가 네. 출석을 했습니다. 네네. 아니, 여태껏 강진구 기자와 그 나머지 다섯 명이죠. 그 이미키로부터 소송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아 한동훈한테는 그렇고 이 네. 강진구, 박대영 여기만 아마 이미키 네. 씨는 그렇죠, 그렇죠. 그 찍어서 얘기를 했던 네네. 것 같은데 거기 대상에 열린공감 TV가 들어 있었나 봐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탐사 법인이 그쪽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네들 소송인 거, 자기네들 법인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결심, 어제 그저께 아마. 마지막 결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날 출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제출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네. 소송에 끼어든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송에는 지고,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싶고, 그 돈은 물고 싶고 그런 건데, 제가 정전수 씨나 기자 근거할게요. 그 가짜뉴스라고 계속 발표했잖아요. 제가 선배 들어가니까 가짜 뉴스임을 입증하세요. 입증하세요. 예. 한동훈도 입증 못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입증해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자기네들이 제가 팁을 드릴게. 자 가짜 뉴스라는 걸 입증하려면 첼리스트에 폰이 있어요. 그걸 여세요. 그 첼리스트에 경찰 진술서가 있어요. 그걸 여세요. 그래서 그걸 여세요. 그걸 여서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건이 가짜인 게 드러나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첼리스의 말을 이용하지 말고. 그렇지. 실제로 근데 너무 쉽잖아요. 폰도 다 볼 수 있는데. 말만 해요. 그럼 저희가 첼리스의 말을 반박하잖아. 그럼 말뿐이래. 그럼 증거를 대세요. 우리처럼 경찰 홍치서가 잘못됐다. 우리처럼 이세창 증언이나 아니면 가게가 이런 거 증거를 대세요. 폰도 다 볼 수 있고 경찰 송치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못 보여주고 검찰도 못 보여주는 경찰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걸 공개하세요. 가짜뉴스라면. 김용희 네. 씨 공개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아니 너무 조금 한번 호흡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을 개대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이거를... 여태껏 주장을 했고 기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고 그들의 아니, 목적은 돈은 안 내면서 네. 가짜뉴스는 인정받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아닌가라는 전 추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입증하는 거는 첼리스랑 친하잖아요. 그럼 첼리스 폰을 여세요. 그리고 첼리스가 경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예. 그러면 아주 쉽게 입증이 돼요. 예.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가짜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지 마세요. 예. 티켓 간 적도 없는데. 첼리스 뒤에 숨어서 그래요. 예. 법적 처벌은 첼리스가 다 받아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장시호가 도망 다니면 장시호가 모든 거 다 뒤집었습니다. 첼리스트도 지금 사실
그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사실상. 출국 금지 당했고, 그 다음엔 이제 수배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첼리스트 잡아다 구속시켜 놓고, 뭐에 위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책임을 김용민 씨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해외에 진짜 나갔습니까? 해외 안 나갔다면 당신들은 지금 똑같이 해외로 빼돌린 범인 은닉죄랑 증인 인멸죄가 적용이 돼요. 지금 정유라한테 적용된 거. 정유라한테 했듯이. 예. 지금 오늘 어제 그저께 강진구 기자님이 저 이재일 변호사 고소해서 허위사실 요포로 해외 안 나갔는데 했다고 해서 고소하고 왔거든요. 예. 결과 보자고 해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만약에 안 나갔으면 당신들이 빼돌렸다고 해외 나갔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용민 씨도 3월 2일 날 해외에 나가 있는 첼리스트와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김두일 씨도 그랬고 이재일 변호사는 심지어는 전 언론사에 그래서 다 책임지세요. 다. 안 나갔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취재에 의하면 전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나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유라, 장시호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검찰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예, 왜? 아니, 그럼 차라리 충성을 외치고 저쪽으로 가시라니까? 말로만 계속 강진구 기자 공격하지 말고. 아니, 감옥은 언제 간대요, 강진구 기자? 자, 아, 오늘 마무리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특집 심야 시사 다음 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또 들릴지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하고 방송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아이고, 제보자 X님께서 또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청담동 제보자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응원을. 제보자 X님, 좀. 고맙습니다. 뭐, 예, 네, 항상 뭐, 제가 처음에 저를 많이 유려해 주셨고, 너무 네.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제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까지 제가 나서지 않은 이유는 사적 프로그램에 걸리기 싫어서 안 나섰던 거고요. 네. 그건 강 기자님하고 저랑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시호 녹취록이 나와서 제가 나선 거예요. 똑같이 이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강진구 기자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돼서 나선 거예요. 똑같은 멤버들이 똑같이 이 사건을 같은 방법으로 덮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 제가 청담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의 최고점이었을 때예요. 최고점. 예. 그리고 제가 참고인으로서 처음 압수수색당한 사람이 이 정권 안에서.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뭐 한번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김웅민하고 김두희 씨나 잘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잘 하셔서 화이팅 하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 아 이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나선 평론가님 진짜 많이 공격 당하면서 어렵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방송하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강진구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 진짜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 1년 6개월 동안 저도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위해서 파헤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김현우 평론가님도 강진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소문 좀 내주시고 그리고 절대 어떤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나치가 그래서 힌틀러가 사용돼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괴벨스 때문에.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를 퍼다 날리거나 해서 진실과 거짓이 혼동돼가지고 진짜뉴스를 덮지 않겠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약에 저들이 똑같이 이러면 제가 또 나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증거를 갖고 제가 나올게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청담 제보자였습니다.